안녕하십니까. 옥녀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왜 오라버니? 무슨 일이야? 내가 너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무슨 일이냐? 아, 지금 상단이 난리가 났습니다. 옥녀야, 우리가 명나라 인삼 교육단 조작한 거 있잖아. 그 민동주가 지금 다 알았다. 뭐? 그 매점한 인삼들 다 썩혀가지고 버리게 생겼어. 이제 어쩌냐, 어? 나으리, 저 상단에 가서 어찌 된 일인지 파악 좀 해봐야겠습니다. 잠깐. 지금 인삼을 매점했다 하였느냐? 예. 얼마나 매점한 것이냐? 5,000근 정도입니다. 그 매점한 인삼을 명나라하고 대규모 거래가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정난정한테 비싸게 팔려고 했는데 그게 다 발각된 겁니다. 우리가 역풍을 맞은 듯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인삼을 아직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냐? 예. 이거 잘만 하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명나라 호부시랑인 진필주라는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 나으리께 얼마 전 서신을 받았다. 연경에서 오세천이란 거상이 올 것이니 그자가 인삼을 매입하는 걸 도와달라는 것이었어. 그럼 실제로 인삼 거래가 있을 거란 말입니까? 그래. 동료야, 우리가 정말 인삼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확보한 인삼을 제값에 팔 수 있다는 거 아니냐? 어? 그렇죠, 옥녀야? 예, 팔 수 있어요. 정말 잘 됐습니다, 이게! 하지만 아직 조하긴 이릅니다. 이번 거래는 돈을 벌자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정난정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함이었어요. 이젠 그럴 방도가 없지 않느냐? 정난정은 우리 말고도 상당량의 인삼을 확보해 두었을 겁니다. 아, 그렇지. 명나라와 큰 거래 앞두고 우린만 믿고 있었을 리 없었겠지. 그 물량을 우리가 사들여야 돼요. 민동주가 산 값보다 더 싼 가격이에요.